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자, 2차 전지주 다시 랠리를 벌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좀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좀 오랫동안 좀 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뭐 정부에서 일단 먼저 제가 볼 때는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부분을 이제 통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뭐 꼭 2차 전지만 아니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좀 첨단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첨단 기술과 관련돼서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좀 주요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 EU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규제와 함께 좀 상당히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산업 자체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국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소재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지금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잘 어떻게 보면은 좀 확보를 하느냐. 결국 이제 안정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기술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재료를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리튬이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여기와 관련돼서 뭐 재활용, 재사용 같은 이런 좀 폐배터리 관련된 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부도 큰 로드맵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일반 업체 중에서 지금 상당히 큰 업체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비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 경영계획과 함께 지금 2030년 사업 목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업 목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2030년까지 매출 43조, 그다음 영업이익 3조 4천억 정도를 좀 이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시가총액은 뭐 100조 원, 양극재 생산 100만 톤까지 달성하겠다는 지금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이제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과 함께 결국은 뭔가 하나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폐배터리까지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토탈 솔루션 제공자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 생산 리사이클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재료의 어떤 확보가 된다고 하면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탈바꿈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이제 LFP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LFP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LFP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LFP 시장 같은 경우는 켜가는 상황,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의 CATL이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좀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다. 다만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들, 좀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LFP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좀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단가가 좀 저렴한 부분들, 특히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LFP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이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큼 우리나라가 좀 따라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좀 의문부호가 아직까지는 듭니다. 다만 좀 시장 자체는 커가고 있고 뭐 LFP 시장도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도 먹거리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7월 말까지 좀 오른 이후에 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약간의 좀 가격 조정 및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매력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바뀐다기보다는 수급의 주가가 좀 출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급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가시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자리가 좀 더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 포스코 퓨처엠 탑픽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로봇주 좀 올랐는데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
뭐 로봇주들 지금 추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로봇주들을 추격 매수해봐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점에서 지금 상한가 이후에 움직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 금요일 시장이고 그리고 시장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접근해 보기보다는 그 외에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한번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로 하반기에 추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뭐 어제 이슈가 나왔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공장 자동화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패키지 공장 무인화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무인화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투입, 배출, 교체 이런 것들의 시간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웨이퍼를 담는 풉, 이를 웨이퍼를 담는 통인 풉 같은 경우에 그 외에 카세트, 매거진, 트레이 등의 다양한 반송 장비를 현재 자동화시켜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추가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쪽 반도체 라인에서의 생산성 개선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전자에서 AI를 탑재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휴머노이드 이종 로봇 관련해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독자적인 기술을 국내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인간형 로봇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대기업에서 로봇주들, 로봇 회사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장 자동화,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하반기 로봇주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용 로봇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먼저 최근에 카페를 가보시면 이런 로봇들이 커피를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들 그리고 뭐 집에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로봇 청소기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 전망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 자체가 앞으로 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도 이런 가전의 서비스형 로봇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사업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정부 지원도 공장 자동화 외에도 서비스형 로봇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AI 관련주들도 이런 로봇주들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로봇 산업을 더 관련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주들과 관련해서 공장 자동화형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서비스 로봇, AI 관련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가 아마도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주들과 함께 또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휴머노이드 로봇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탑 머티리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장비주로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실적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봤을 때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63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8%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11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35% 이상 좀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상장과 관련된 뭐 작년 10월에 좀 상장을 했죠.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땐 계속 중요하게 좀 떠오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주에 관련된 키워드로 써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금 추가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고객사 네 곳과 지금 생산 라인 관련돼서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된다고 하면 작년 연간 수주액의 두 배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공정이라든지 양극재 공정에 대한 부분들 상반기에 좀 투자를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부품 소재 쪽에 대한 매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주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 조금 반등한 이후에 좀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전고점에 못 미치는 9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탑 머티리얼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관심 종목으로 SAMG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엔터 관련 주지만 기존의 엔터 주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키즈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키즈 관련주들은 기존의 이런 키즈 관련 제품들, 저출산 관련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흐르는 움직임들,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제작 부분, 그리고 그 외 제품,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IP를 하나 잘 만들어놓게 되면 OSMU,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이 한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와 브랜드 결합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가 매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IP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한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IP 보유를 하고 있는 MCN 기업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AMG 엠터 같은 경우에 이런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중국 유통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순조롭게 매출 성장에 기대되고 있는 바가 있고 그 외에 이 IP 같은 경우에 최근에 메탈 키드봇에 이은 신규 IP들 추가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신규 IP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가 매출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MD 상품 매출에서 이런 오프라인 체험형 상품들까지도 출시하고 배포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에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양쪽 모두에서 충분히 매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양호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상황 밸류에이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23,000원대 라인 그리고 오늘 시초가 라인 여기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G 엔터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3,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